정말 백스윙을 작게 해도 힙만 탁 빼면은 제거리가 나가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스윙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홍진입니다. 상식을 깨는 골프들이 37탄입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의 상식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모든 운동, 골프뿐만 아닌 모든 운동 아니면 모든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그 제일 중요한 힘을 빼라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놨어요. 근데 이 영상을 틀고 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리플로 남겨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몰라도 이 피아노 레슨을 보면은 어떤 소리를 하는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꺼냈습니다. 피아노를 치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골프든 모든 운동은 전부 다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더 파워가 나고 골프는 힘을 빼야 더 비거리가 난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왜 대체 힘을 빼라고 하니? 힘을 빼면 분명히 거리가 더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는 또 힘을 주고 쳐야 된다라고 하고 뭐 브레이크를 걸어라고 하고 그래 그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원리에 대해서 정말 이 개념이 여러분들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골프가 아닌 이렇게 악기, 뭔가 두드리는 걸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레슨이 뭐냐면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조가랑님 피아니스트신데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콩쿠르 우승 경력이 교수도 하시고 근데 저기 이제 출연해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연주를 듣고 이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틀어볼게요. 어떤 소리를 하냐면 나 요거는 내대 진짜 뒤지지 않으면서 오케스트라에 피아노가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악기에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악기 특히 빵빵빵빵 거리는 뭐 그런 이제 호른이라든지 아니면 트럼본이라든지 거기에 피아노가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로? 다이나믹을 훨씬 더 크게 사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워풀하게 내야 된다. 크게 사용해서 내줘야 되고 소리를 이런 데 넘어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상식 제 영상 제목 자체가 상식을 깨는이죠. 그러면은 이 피아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만약에 뭐 C 장조 요거를 요 정도 눌렀는데 아, 더 파워 있게 내세요. 다른 악기에 뒤지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피아노 소리를 파워 있게 내려면 더 하겠어요. 더 강하게 이렇게 치겠죠. 건반을 강하게 소리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으면서 어떻게든 강하게 내려고 하겠죠. 그런 그게 곧 골프 아니면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결국에는 아무리 힘을 빼라고 해도 힘을 빼면은 거리가 안 나니까 결국에는 힘으로 세게 쳐야 거리가 나가니까 거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라는 원리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힘을 대체 왜 빼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힘을 어떻게 빼느냐 힘을 빼는데도 파워가 어떻게 나느냐를 저 시범을 보일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힘을 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강하게 뭔가 친다, 강하게 누른다라기 때문에 강하게 백스윙 크게 하고 공을 강하게 치는 것처럼 이 건반을 강하게 치려면 당연히 위로 높이 들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 찍어야 강하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강하게 내는 게 오히려 완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방금 이제 이 영상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 피아노 레슨을 잘 보세요. 그러면 진짜 모든 운동에서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낸다라는 거는 뭐 골프도 섬세한 게 중요하고 정확성이 중요하고 뭔가 일관성이 중요하고 힙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골프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아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악기는 말도 못합니다. 이 섬세함의 차이가. 그래서 이 섬세함을 치는데 또 마냥 섬세하게 치지 않고 저렇게 파워를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힘을 준다, 힘을 뺀다가 이 건반을 타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힘을 뺀다. 내가 이 건반에서 강하게 이게 제 그전 영상에도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닌 빼는 힘을 누르는 거예요. 빼는 나는 손을 여기서 잘 보세요. 손을 굉장히 빠르게 위로 강하게 뺄게요. 강하게. 그냥 위로 뺐죠? 근데 강하게 빼려면은 우리가 멀리 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멀리 뛰진 않죠?
멀리 뛸 때는 항상 도움을 닫고 멀리 뜁니다. 그래서 골프뿐만 아닌 이런 모든 운동에서 힘을 빼는 거는 일단은 빼야 돼요. 힘을 빼는 게 아닌 빼는 속도를 늘려야 됩니다. 빼는 속도와 빼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고 그게 어떻게 하느냐? 뺄 때 멀리 뛰기처럼 도움을 닫고 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도움을 닫은 게 굉장히 파워가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멀리 뛸 때 멀리 뛰려고 하면 할수록 도움을 더 강하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골프는 지면 발력을 쓰라고 하고. 근데 그 지면 발력을 여러분들은 공으로 지면을 누르면서 쓰는 건데 멀리 뛰기가 내가 제자리에 있는 땅을 막 파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을 이용해서 내가 멀리 뛰기 위해서 이 땅을 이용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내가 피아노도 건반을 강하게 누른다라가 아니고 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빼는 힘, 빼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마냥 이렇게 힘을 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빼는 힘이에요. 빼는 힘. 근데 여기서 건반이 강하게 눌러지는 원리 자체가 아까 멀리 뛰기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땅 빼는데 도움을 한번 받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천천히 소프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빼는 힘을 요 정도만 빼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빼면서 멀리 뛰기 도움을 한번 이렇게 닿으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눌러지죠. 그리고 내가 강하게 누르고 싶다. 아니면은 저 조가람님이 하듯이 파워풀하게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럼 이 건반을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고 멀리 뛰기를 멀리 뛰듯이 내가 그냥 빼는 거를 도움을 강하게 빼면 되는 거예요. 멀리 뛰기. 그래서 이런 것도 단순하게 여러분들 중에 피아노를 어릴 때 그냥 건반을 안 두드려 본 사람은 없잖아요. 피아노를 친 사람은 뭐 안 친서 본 사람은 있겠지만 건반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 건반을 두드리는 것 자체도 실제 피아니스트들은 건반을 이렇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건반을 다 누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빼는 겁니다. 빼면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는 힘에 도움을 닿는 이걸로 내가 섬세함도 컨트롤하고 파워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그냥 몸에 힘을 후 빼는 게 아닙니다. 빼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골프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정말 힘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골프는 코킹의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코킹. 그리고 코킹을 이런 레슨도 있습니다. 그냥 골프는 이게 끝. 코킹 이렇게 하고 몸 돌리고 그냥 땅만 찍으면 끝. 그래서 이렇게 코킹하고 몸 돌리고 땅만 쭉 찍으세요. 골프는 끝납니다. 요런 이제 사기 같은 레슨도 있죠. 근데 이 코킹을 만약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힘을 빼는 것도 여러분들이 코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코킹을 하면서 땅을 퉁퉁 치면은 요만큼의 거리가 나가겠죠. 땅을 요만큼 퉁 치면 요만큼의 거리가 나가는데 여기서 거리를 더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더 강하게 이렇게 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망치질 하듯이 해라라고 하는데, 근데 망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치질을 잘하는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망치질 해가지고 밖에서 거리에서 망치를 못 박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못 박으면 그걸 어떻게든 세게 치거나 어떻게든 정확하게 치려 하는데 못을 치는 사람들은 쑥 들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깨를 이렇게 쑥 빼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치는 게 아니고 위로 들어요. 드는 힘으로 그냥 툭 내려칩니다. 이게 망치를 세는 게 아니고 위로 드는 힘에 그냥 중력으로 툭 내리면 한 방에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힘을 코킹을 줬으면 여기서 이제 더 힘을 빼는데 더 거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땅을 치는 게 내가 직접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헤드를 자꾸 위로 올려보세요. 아까 피아노를 이렇게 올리듯이 위로 올리는데
내가 여기서 땅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위로 올리는데 더 강하게 올리고 싶으면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뭔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데 더 위로 강하게 올리고 싶으니까 땅의 도움을 받고 위로 올리는 거. 아시겠죠? 땅으로 강하게 치는 게 아니고 내가 헤드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땅을 스프링처럼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그러면 어떤 동작이 나와요? 레깅이 나오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땅을 코킹으로 이렇게 치면서 조금씩 빈스윙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L2L입니다. L. 여러분들 L2L 하면은 L 만들고 땅을 치고 또 L2L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을 치면서 L 만들고 공을 치면서 L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힘을 절대 못 빼는 겁니다. 힘을 뺐는데 빼면서 땅에 도움을 받는데 오른쪽으로 오니까 L이 됐고 다시 여기서 힘을 뺐는데 땅에 도움을 받으면서 오니까 L이 됐고 빼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L2L을 빼고 그리고 더 세게 치고 싶다. 더 비거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땅을 빼는 힘을 더 세게 뺄 수 있으면은 빼기만 하면 이게 곧 힘을 빼니까 비거리가 더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조차 유튜브에 골프뿐만 아닌 모든 운동, 특히 피아노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운동에서는 전부 다 힘을 빼는 것 자체가 몸에 있는 힘을 빼는 게 아닌 힘을 빼는 원리로 화살을 탕 당기듯이 힘을 빼는 원리로 거리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도 마찬가지죠. 총도 총알이 굉장히 빨리 나가는 순간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총의 총구가 뒤로 한번 빵 튕기죠. 그런 느낌으로 힘을 빼는 겁니다. 실제로 힘을 빼는 거예요. 빼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마냥 그냥 힘 빼고 헤드만 떨어뜨리고 몸만 돌리면은 거리가 나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그냥 항상 필드에서 아마추어를 데리고 힘 빼라. 뭐 드라이버 이상하게 나가면 힘 빼가지고 그냥 툭 쳐가지고 서면 뭔가 드라이버 거리가 방향성이 좋아요. 그럼 우와 난리가 나. 근데 고작 드라이버가 150m 나가는 거야. 근데도 맞는 거야. 그게 뭐 맞습니까? 힘 빼가지고 250m가 나가야죠. 그러니까 모든 힘을 빼라라는 걸 그냥 아, 힘 빼고 그냥 이렇게 뭐 탈골할 수 있는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을 빼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힘을 빼는데 오히려 더 파워가 나는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도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레슨가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건반이 없어도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강하게 때리는 게 때리면서 힘을 빼면 이게 세게 되냐 아니면 그냥 빼고 더 강하게 꽉 빼보세요. 그러면은 싸대기도 마찬가지. 싸대기도 이렇게 빡 때리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싸대기를 탕 빼면서 탕 때리면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힘을 뺀다라는 원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힘을 뺀다라는 걸 내 몸에 있는 힘을 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고무줄처럼 탄성을 이용하는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어야 정말 백스윙을 작게 해도 힘만 탁 빼면은 제거리가 나가는 그런 스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을 뺀다. 실제로 힘을 빼내셔야 됩니다.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기 이제 피아노 레슨을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저걸 보시면은 저 학생이 뭐를 못하고 저 조가람 프로 피아니스트는 뭐를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골프도 손목을 잘 이용하고 그러면 손목 유지, 레깅과 연결되고 샬롯도 연결되고 그래서 모든 운동은 다 똑같아요. 피아노뿐만 아닌 그냥 악기를 다루든 운동을 하든
뭐 복싱을 하든 모든 운동에서 달인들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